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1월 2일이고 이제 입사 첫날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무식 같은 거 하고 뭐 회사가 하여튼 하루가 끝났어요. 뭐 정신없이 지나가기도 했고 뭐 교육 듣느라 지겹기도 했는데 아무튼 잘 끝났고 조금 다행인 거는 제 연수 같이 듣는 동기들 중에 제가 유튜브 찍는 걸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찍는다는 걸 오픈해서 아마 뭐 기숙사에서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최대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창원에 뭐좀온지한 3, 4일 정도 된것 같은데 이제 12월 31일 날이 빨간 날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이용해서 창원에 있는 헬스장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헬스장을 갈지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신년이기 때문에 뭔가 헬스장을 고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느 헬스장에 가면 좋을지, 헬스장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일단 제가 가장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팁은 절대 헬스장을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등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완전 바보거든요. 처음에 헬스장을 가면 무조건 1권을 끊던지 1권이 안 되는 헬스장은 한 달을 맥시멈으로 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권으로 항상 헬스장을 먼저 끊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처음에 가게 된 헬스장을 1권을 끊어보고 왜 1권을 끊어보냐면 제가 그때 처음에 방문했을 때랑 제가 지금 이제 운동하러 가는 시간에 방문했을 때랑 회원 수가 다를 수 있어요. 아마 지금이 저녁 8시 좀 넘어서 8시쯤 돼서 굉장히 사람이 많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람이 얼마나 많냐를 좀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여기 헬스장 한번 갔다가 또 다음 날에는 다른 헬스장에 1권을 끊고 또 저기를 한번 갔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게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가 내가 운동 가는 시간에 사람이 제일 뭐 없다던가 여기 운동기구를 내가 제일 많이 쓸수 있다던가 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3개월, 6개월은 무조건 호갱인 거예요. 무조건 그거는 그 영업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헬스장을 제가 그 헬스장 다니고 마음 먹었으면 그 헬스장을 뭐 12개월 이렇게 끊는 거는 잘하는 건데 처음에 가자마자 그렇게 끊는 거는 바보니까 절대 그렇게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담을 들려드리자면 제가 이제 창원에 와서 헬스장을 한 10군데 넘게 가본 것 같아요. 거의 있는 헬스장이랑 있는 헬스장 다 가봤고, 그리고 진짜 고맙게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헬스장을 막 추천해주시고, 그 다음에 막 인스타 DM으로 막 여기 추천해주셔가지고, 정말 다 가봤거든요. 제가 추천해주신 데는 다 가봤는데, 솔직히 마음에 드는 헬스장, 딱 완전 마음에 드는 헬스장이 없었어요. 마음에 드는 헬스장은 고층에 있는데, 데드리프트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분명, 그분들은 제가 데드리프트를 200kg 넘게 드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200kg 넘게 고층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바로 쫓겨나거든요. 진짜 바로 쿵쾅 된다면서. 그래서 일단 그게 걱정이라서,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조금 거리상도 멀고, 그래서 일단 거기는 잠시 보류를 하고, 오늘 지금 이제 갈 헬스장은 약간 새로 지어진 헬스장인 것 같은데, 지하에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걸리는 게두 가지가 뭐냐면 10시 반에 마감이래요. 10시 반에 마감이라서 나가야 되고 샤워를 하고 11시까지는 무조건 퇴실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아 근데 조금 이제 거기는 빠듯한 시간 스케줄이 일단 걸리고 원판이 규정 사이즈가 아니에요. 원판이 20kg짜리가 뭐 이만하다면 걔네들은 좀 작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20kg짜리가. 그래서 원판 두께가 작으면 아무래도 데드리프트 할때그 높이 가늠을 잘못해서 조금 걸리긴 해서 이제 오늘 가서 한번 1권을 끊어보고 훈련을 해보고 거기가 마음에 들면 여기가 위치상으로 좀 좋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선택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가보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헬스장 또 1권 끊어보고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영상에서 또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헬스장 처음에 등록할 때한 달, 두 달, 아, 세 달, 여섯 달, 12달, 이건 무조건 호갱입니다. 그럴 때 무조건 1권 또는 뭐 일주일 끊을 수 있으면 일주일 아니면 한달 끊어보시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자주 가는 시간에 계속 가보시고 이 시간에 갔을 때 나와 운동이 겹치는 사람은 없는지 뭐 내가 겹치더라도 내가 쓸만한 상황이 되는지 그런 걸 여러모로 판단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럼 일단 영상을 마무리하고 헬스장을 갔다 와서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첫 번째 헬스장을 다녀왔어요. 여기는 지하에 있는 헬스장이고요. 그리고 파워랙이 두 개가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파워랙이 두 개가 구비되어 있었고, 원판은 제가 그때 봤던 것처럼, 규정 원판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헬스장의 장점을 조금 꼽자면, 한 9시쯤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프리웨이트 존이 한가해져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일단 파워랙이 두 개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다 기구도 핵스쿼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레그프레스도 있었고, 하체 종류가 잘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을 생각해보면 우선은 탄력봉이 아니더라고요. 탄력봉이 아니다 보니까 한 100kg, 아니, 한 200kg 정도 넘어가니까 이게 바벨이 휘기 시작하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고, 그리고 원칙상으로는, 데드리프트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이 조금 진동이 심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트레이너님께, 매트를 깔고 해볼 테니까 이게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해서, 확인한 결과,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허락을 받아서, 데드리프트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헬스장은 전반적으로 거의 완벽한데 몇 가지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아직 등록을 확정 짓지는 않았으나 마음이 많이 쏠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하나 남은 헬스장을 한 번만 가서 1권을 끊어서 한번 사용해보고 이제 결정을 할 건데,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울어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게, 이 헬스장의 센터장님께서 제 고등학교 동창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뭔가 유튜브 구독자 분께서 이 센터장님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안면만 있는 상태라서 잘 몰랐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말을 거시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걸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신기한 인연이 또 생겨서 뭔가 너무 느낌이 좋은 헬스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제가 촬영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여러모로 마음이 많이 쏠렸네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헬스장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 초라서 헬스장 선택을 하는데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그냥 일단 헬스장에 멋모르고 들어가면 다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달라붙어서, 우리 헬스장에 등록하면 뭐 1년에 36만원이고 근데 한 달을 하면 이렇게 비싸니 1년을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 PT를 등록하시면 뭐 반값 해드립니다, 뭐 이런 세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뭐 그 세일들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그렇게 싸게 팔진 않겠죠. 왜냐면 장사가 잘 됐어야 될 테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1권을 끊으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시간대에 맞는 헬스장에 가서 이 헬스장도 가보고 저 헬스장도 가보고, 자기가 쓰는 기구가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고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일단 여러 헬스장을 돌아다녀 보시고 여러 시간대에 가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좀 좋은 헬스장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서 열심히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인사가 조금 늦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